자. 안녕하십니까. 배치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배치기 정필승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수주 제품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제품이 지난번 영상과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소개할 제품은 전도도 측정기 슈퍼메이저먼트사의 TDS-210B 제품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 좀 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품 안내해드릴게요. 제품 본체, 블럭과 케이블 브랜드 완전히 똑같아요. KH메터랑 설치용 브라켓, 매뉴얼, 서키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도 메터도 KH메터랑 마찬가지로 얘는 이 제품은 하나의 트랜스미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센서를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KH메터 때는 다섯 가지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도도 센서는 이렇게 네 가지 센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쪽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네 가지 센서의 차이는 뭐 측정 범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모델별로 이 대략 1, 2, 3, 4라고 이제 가칭을 한다면은 제일 낮은 뭐 낮은 측정 범위가 0에서 20 마이크로지멘스, 0에서 200 마이크로지멘스, 0에서 2000 마이크로지멘스, 0에서 2만 마이크로지멘스, 20mm지멘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센서 네 가지가 각각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레인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측정 범위가 제일 낮은 0에서 20mg짜리는 초순수, 아예 별다른 이물이 들어있지 않은 정제수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가장 측정 범위가 넓은 2만 마이크로지멘스, 20mg지멘스는 오페소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도도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이제 물에는 일반 수돗물이나 저희가 구매해서 마시는 이런 생수에는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건강에 도움이 얼마나 되냐 마냐로 이렇게 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전기가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품샵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제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성분이 없는 순수한 H2O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아예 초순수 물을 측정하기 위한 제일 낮은 범위나 아니면은 오페수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제일 높은 범위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중간 센서들은 또 발주가 왕왕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드릴 순서가 지난번이랑 똑같이 될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센서 이야기는 벌써 해버렸네. 센서, 그 다음에 설치, 테스트 이런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6012 0.01 즉 초순수에 사용하는 0에서 20 마이크로지멘스를 측정을 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뒷면에 보면은 결선을 확인하시기 좋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PH 모델과 다르게 여기 인풋 센서가 따로 없죠. 다른 데다가 연결을 하는 거니까 이거 매뉴얼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사진 위에다 띄워 드릴게요. 수지를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온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이게 템퍼러처 센서랑 그다음에 ECL 전도도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20V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지난번 영상 촬영하고 220V를 안 뽑아놓고 그냥 알선으로 해놔가지고 전기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아파. 자, 연결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지금 물에 안 담궈놓은 상태고 지금 0.00 전도도가 당연히 없죠. 대기 중이니까 보니까 지금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9.9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선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센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물에 안 담궈서인지는 이따가 뭐 물에 담궈서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기계 설명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메뉴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 000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고, 자, 시스템 세팅은 이제 뭐 언어나 기타 설정, 기기 설정하는 거고요. 시그널 세팅은 이제 4에서 20mA 출력 신호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데,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교정을 하는 메뉴, 그 다음에 리모트 세팅이 출력 신호, RS485 신호의 주소 세팅을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세팅이 이제 하한, 상한 경보값 체크를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인포메이션 정보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 설명은 지난번이랑 거의 완전히 똑같죠? 요렇게 기기 모양도 완전 똑같고, 결선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센서에 대한 내용들도 초입의 실수로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치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이게 그 지난번에 영상의 pH메터랑 사진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사진 돌려막기의 폐해인 것 같고, 1번 사진과 1번 그림과 3번 그림, 그 다음에 6번 그림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그림은 pH메터 안에 충진액 때문에 기울기를 15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만수 환경에 있기만 하면 15도로 꼽든 수평으로 꼽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진 돌려막기인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전도도미터는 위에도 나사선이 있었기 때문에 크렌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가 안 돼 있어요. 2번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MPT 이게 사이즈가 몇이더라? 이게 사이즈가 MPT 2분의 1입니다. MPT 2분의 1 테스트 홀이나 나사선을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전도도 센서가 이미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배관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상황이어야지만 직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지난번 pH메터 설명했던 것처럼 서스 브라켓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도용으로도 서스 브라켓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관 인렛, 물이 흐르는 데에서 인렛과 아울렛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벌써 요약을 해버리자면은, 지금 설치 사진 띄워놓은 거에서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1번, 3번 혹은 서스 브라켓을 이용한 설치 방법인 6번 요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진 좀 제대로 매뉴얼 사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에 대한 디테일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인 테스트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먹는 정수기 물이고요. 이건 화장실에서 떠온 수돗물, 별도로 구매한 초순수 정제수를 한번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활용을 하면 안 되겠죠? 담궈 볼게요. 이름상이면 정제수에서는 뭐가 안 나와야겠죠? 근데 내가 이 센서를 손으로 만져서 좀 나올 수도 있으려나? 꽂아 볼게요. 미묘하게 측정이 되고 있고, 온도 센서는 여전히 오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센서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제수라고 판매되고 있는 약품에서 3.2 마이크로 지멘스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수돗물에서는 51 마이크로 지멘스가 측정되네요. 이거 생수에 담궈 보겠습니다. 생수랑 수돗물이랑 이게 완전히 같은 건지 아니면 센서 측정 범위를 넘겨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단계 높은 측정 범위의 센서로 한번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6012-1 모델 0에서 2000 마이크로 지멘스 모델의 센서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온도는 오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내가 결선을 잘못했네. 전도도 센서를 두 개 꽂고 한 칸 띄고 온도 센서를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지금 이 기계는 저 초순수용 이제 0에서 20 마이크로 지멘스짜리 제품으로 세팅을 하고 교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교체해서 이제 바로 또 교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센서 바꿀 때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비밀번호 0000이고 시그널 세팅에서 측정 범위가 확 커지기도 했고, 다시 이제 교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동일한 실험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2에서 3 정도 나온 전도도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측정 범위가 100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순수 이제 낮은 그 전도도 상태에서의 오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네? 언제까지 올라가냐? 이거 빨리 감기 좀 해주세요.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요 센서는 교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제 다른 생수나 수돗물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수치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바로 50일까지 올라간 다음 멈췄었죠? 와, 상당히 높은 전도도가 나오네요. 139. 이게 지금 물에서의 전도도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 한번 담궈 볼게요. 빼면 바로 0 되는 것도 신기하다. 103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게 그 수돗물의 미네랄이나 몸에 더 좋은 게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수돗물은 약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비해서 다른 이물질들이 더 많이 녹아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생수에다가 저번에 영상 촬영하고 남은 이은 음료를 부으면은 얼마나 올라갈까? 아무래도 이제 이온 음료라는 게 몸에서 빨리 흡수되도록 뭔가 잔뜩 들어있는 애들이잖아요. 잔뜩 들어있다는 거는 전도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어볼게요. 뭐 제가 붓는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면 뭐 섞어볼까 이번에? 남은 사이다 한번 섞어볼게요, 수돗물에. 수돗물 160 정도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지금 담그는 비율이 좀 개떡 같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죠? 오히려 사이다를 섞으니까 전도도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제수에 다시 넣었다가 커피 한번 넣어볼게요. 전도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커피에도 무언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이물들이 잘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 사이다가 130, 아까 140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온 음료랑 짬뽕 한 애가 와, 확 올라가는 거 봐. 확실히 이온 음료에 뭐가 좀 많이 들어있긴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 그 포인트의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TDS-210B였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설명드렸지? 제품 소개드렸고 센서 종류 소개드렸고 설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렸고 호기심 천국처럼 액체 테스트도 해봤고요. 반응 속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센서를 물에서 빼자마자 이게 0으로 떨어지는 것도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슈퍼메이저먼트사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이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지금 여름철이어가지고 빨래 포인트가 빨래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난 영상에서는 입지 못하고 온 점이 좀 아쉽습니다. 뭐 보고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티셔츠 좀 넉넉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품 구매 링크나 관련 안내 사항들은 언제나처럼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